최근 솔로 앨범을 발표한 한국 스타 정용화가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이번 솔로 앨범에 수록한 노래 체크메이트는 중화권 톱스타 임준걸과 함께 제작했으며 중국 음악 차트에서도 실시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 인기 밴드 CNBLUE의 멤버인 정용화가 최근 솔로 가수로 한국에서 컴백했습니다. 솔로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중화권 톱스타 임준걸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곡 체크메이트를 제작했습니다. 비록 음악은 국적이 없다고 하지만 언어 장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용화는 중국어를 꾸준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의 중국어 실력을 한번 볼까요? 중국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아, 사실 중국어로 볼게요. 그 중국어 그 유행어가 네. 저도 그런 유행어 같은 부분을 제 말하고 싶은 것들 좀 약간 섞어서 하려고 만. 한편 정용화는 웨이보를 통해 중국 팬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중국 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